파트너를 복제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복제를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복제를 시키려고 하면은 원본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원본이 잘못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복제를 시키면은 전체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파트너들이 나만 같아라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파트너들이 나만 같아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원본이 잘 만들어진 것이고, 아, 내 파트너들이 다 나 같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분들은 원본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본을 잘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원칙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재심 합력으로 해야 된다, 정선 상략으로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우리 시스템 안에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지켜나가시는 사람이 되시면은 훌륭한 원본이 되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하는 거, 좋은 원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현장을 열심히 직접 뛰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셔서 새로운 파트너가 왔을 때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제, 즉 듀플리케이션과 카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피는 현재 나무가 있다, 그 나무를 동일한 모형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걸 카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동일한 나무를 만드는데 씨앗을 따다가 땅에 심어서 떡잎부터 키우기 시작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나무와 같은 나무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듀플리케이션이다, 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제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초보자 시절에 정말 모든 파트너들이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현장을 직접 뛰어보는 거, 또 직접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쌓아 나가신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파트너들이 오면은 그것을 본받아서 파트너들도 그렇게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차근차근차근 다져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성공 사업자를 여러분들이 복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성공한 그 화려한 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현장을 어떻게 뛰었는지 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초창기에 바닥을 철저하게 기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파트너들도 또 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복제하는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의 복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복제를 잘 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초기 사업자가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철저하고 초절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복제를 잘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